서울 은평구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응암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3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. 추락 현장을 수사하던 경찰은 A씨의 집에서 연기가 난 것을 보고 소방당국에 신고했고 집안에서 흉기에 찔린 60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.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